저는 뭐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일할 때는 그냥 고요해요. 무심으로 하고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뭐 사람이 그렇잖아. 어떤 일에 막 그냥 이렇게 정신이 쏟게 되면 다른 것이 옆에서 뭐 아무리 그냥 떠들어도 그게 의식 안 하고 이제 하듯이 완전 삼매라고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자세로 일을 하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최초 불상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불상 조각장으로 지정된 사람이 이제 없지, 이제. 원래 부모님이 나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셨던데, 목수 일을 하셨고, 어머님이 이제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이런 미싱자수, 그 다음에 지금 저쪽 그, 한산 지역에 가면은 한산 모시 같은 거. 그래서 남달리 손재주가 좀 있는 그 부모님 설아에 이제 제가 태어났다고 보죠.